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잘 보시고 오셨죠?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 강의 들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코드 해볼 건데요. E마이너 코드와 B7 코드입니다. 이마이너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문자 M은 여러분 마이너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비견되는 말이요. 이 코드라는 말인데요. 이 코드 옆에는 사실은 대문자 M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이저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이너는 이마이너라고 읽어야 돼요. 이 M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마이너 코드 설명드릴게요. 이 코드 곧 메이저 코드죠. 여기서 1번 손가락을 띄워주세요. 위치는 5번 줄의 E프렛, 4번 줄의 E프렛입니다. 조금 우울한 사운드가 나죠? 그게 바로 마이너 코드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B7 코드. 위치상으로는 5번 줄의 4프렛, 그리고 4번 줄의 1프렛, 3번 줄의 2프렛, 그리고 1번 줄의 2프렛입니다.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외우기도 어렵고 또 손가락 운용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씩 왼손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눌러보시는 연습을 하신 이후에 이 코드 계열의 코드와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 코드 계열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였죠? 이 코드, 그리고 E7, 그리고 E마이너. B7 잡았다가 4번 손가락을 떼주고 3번 손가락은 위로 하나 올라가고 1번 손가락은 내려가면은 이 코드죠. B7 에서 3번 4번 손가락 떼시고 1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면 E7이죠. B7 에서 1번 4번 손가락 떼시고 3번 손가락이 위로 한 칸 올라가시면 E마이너 코드네요. B7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패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패턴 두 가지 연습 충분히 하신 이후에 뒤에 나오는 노래 두 곡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 1번 보여드릴게요. 3, 4. 자, 패턴 2번 보여드릴게요. 3, 4. 이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노래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R에 맞춰서 연주하시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강의 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